내 몸의 면역력을 업시켜줄 해법. 1천조 마리의 미생물.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국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질병 극복의 열쇠. 미생물을 아십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미생물에 노출이 되겠죠. 탄생의 순간 이루어지는 미생물 샤워가 아기의 면역력을 좌우한다. 뚝 떨어지는 내 몸의 면역력. 미생물 샤워로 업시켜라. 미생물 샤워로 장 건강을 회복하셨고요. 탈모 극복? 어머. 탈모부터 여드름. 여름철 지긋지긋 무좀까지. 자, 6일간의 체험 결과. 3일차에 이미 먹고 뿌리고 담갔을 뿐인데 깨끗해졌어. 완전 깨끗해졌어. 와,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 각질이 분해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미생물 원정단이 직접 보여준 6일간의 미생물 샤워 건강법. 미생물 샤워 건강법으로 장 건강부터 피부 건강까지 먹기 전 여름철 대국민 면역 프로젝트. 스튜디오를 깜짝 놀라게 만든 미생물 샤워의 놀라운 힘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봉신아. 요즘에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폭염과 장마, 뭐 무더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요. 요즘에는 면역력이 정말 뚝 떨어진 걸 몸으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오늘은요, 이 면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그냥 눈이 확 뜰 만한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뭐 방송을 통해서 참 적절한 별명입니다. 욕망 아줌마. 허약하고 있는 윤영미 씨. 그 생경 아나운서로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제가 노리고 있는 게 몸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 좀 불러달라고 제가 진짜 1년 전부터 애걸복걸했는데 전화가 오면은 어디 아프세요? 어디 편찮은 데 없으세요? 네네네네. 뭐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되고 여기다 아파야지. 아파야지 이따가 자리를 잡으세요. 그럼 저도 이제 아파야 고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듣기에는 남편께서 살림도 잘한다, 내조도 잘한다 이런 소문을 우리 남자들 정말 싫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영미 씨의 건강을 챙겨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감이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잘 챙겨주죠. 저희 남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말하는데 저희 남편이요 정말 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 닮아서 애들도 굉장히 장이 좀 약하다 그럴까? 지금 둘째가 막 뭘 잘못 먹었는지 막 두드러기가 나고 장염 걸려서 지금 약 먹고 그런 중이거든요. 근데 내가 듣기에는 장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미 씨는 그물밥은 끊어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왜 장이 식구들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오늘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 뭐 윤영미 씨 댁뿐만 아니에요. 많은 댁에서 배탈, 설사, 장염 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고요. 그리고 또 냉방병으로 그냥 기력을 못 차리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게 다 면역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내 몸의 면역력을 업시켜줄 해법. 와, 우리 몸속에 있는 1천조 마리의 이것이라고 합니다. 1천조 마리? 뭐야? 뭔지는 모르지만 1천조 마리라니까 좀 괜찮네. 아니, 돈이 좀 1천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먹게. 이것이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장 건강은 물론이고요. 비만, 각종 대사질환, 신장질환, 인지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 어떤 종류의 이것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면역력이 결정된다. 여러분 메치니코프 박사 아시죠? 네. 노벨상 받은 네. 생명 연장의 비법으로 바로 이것 연구에 매진해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국가 대형 과학 프로젝트로 이것 연구에 매진 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름철 뚝 떨어진 면역력을 업시켜줄 오늘의 주제 1천조 마리의 이거 과연 무엇일까요? 자, 주제 확인하시죠. 여름철 면역 회복 프로젝트 미생물을 주목하라. 네. 미생물.
생물 시간도 아니고 미생물이요? 정말 생소한 것 같은데.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 국가 프로젝트로 지정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확실한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미생물이 그토록 대단한 존재입니까? 오 박사님? 정말 맞습니다. 지금 미생물은 각종 질환 극복의 열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하면 뭘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미생물은 사실 별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1mm보다 더 작은 크기의 세균과 곰팡이와 바이러스 이런 걸 말합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것들을 저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바로 미생물인데요. 이런 미생물이 수천 마리, 수억 마리씩 여러분의 피부에, 간지러워. 입 속에, 장 속에 살고 있다는 거 눈으로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우, 징그러워. 몸이 막 간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우. 그럼 저 세균, 곰팡이 뭐 이런 거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세균, 곰팡이, 뭐 바이러스 이러면 다 나쁜 거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런 세균에 노출이 돼야만 면역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도를 따라서 내려오면 피부에 온통 어머니 산도에 있던 아주 유용한 유산균들의 샤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산균 샤워 또는 세균 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피부에 붙이고 나오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이 유산균, 세균이 처음에 면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왕절개 수술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어머니의 이런 유산균, 세균 샤워를 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만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용식 씨는 제왕절개 하셨군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비만에.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미생물에 노출이 되면서 면역성도 만들어지고 외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질병의 약 90% 정도가 이 장 속에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장 속에는 무게로 따지면 한 1.5kg 꽤 많죠. 종류로는 한 4천여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면역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장 질환, 또 대사성 질환, 뭐 비만, 특히 최근에는 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두뇌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이 장 건강, 특히 장 속의 미생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01mm보다 작은 미생물이 내 몸의 면역력을 결정한다. 비만이나 당뇨, 심장 질환, 치매나 자폐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 울음을 울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미생물에 노출이 되게 되죠. 세균이 처음에 면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탄생의 순간, 내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미생물 샤워의 놀라운 힘. 탈모부터 여드름, 걸핏하면 탈라는 장 트러블에 탈출 무좀 체험단 여러분. 여름철 지긋지긋 무좀까지. 3일차에 이미. 스튜디오를 깜짝 놀라게 만든 미생물 샤워의 놀라운 힘. 시청자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채널 냉동. 잠시 후 공개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세균 샤워를 한다. 정말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죠. 세균, 곰팡이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 좀 이게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요. 곰팡이라는 별명 가진 그분. 왠지. 존재를 생각해요. 그리고 왠지 깨끗하지 않을 것 같고. 유용한 분이었어. 네,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 정말 어떤 좋은 우리 미생물을 우리한테 길러낼 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일 약한 게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같은 노인들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미생물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그동안 수돗물, 개울물, 바닷물 뭐 이런 물만 알았지 미생물을 안 했잖아요. 네, 정말 저의 관심사거든요. 네. 저희 집안이 정말 장 트러블이 너무 많아서 고민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유산균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되는 뭔가 미생물 건강법?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몸속에 좋은 미생물은 많이 늘리고 나쁜 미생물은 사라지게 하고 이런 아주 특별한 건강법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미생물 샤워 건강법입니다. 아니 베이비 샤워는 내가 들어봤는데 미생물 샤워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미생물을 사다가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목욕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오늘 혹시 저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반짝반짝하더라고. 하물며 머리까지 반짝반짝하니까. 그래서 미생물 샤워 건강법을 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 맞습니까? 아, 예. 이분들이요, 미생물 샤워 건강법을 시행을 하셨고,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 질환들을 해결하셨대요. Yeah.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도움을 받은 질환들, 한번 저희가 이름표 아래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떼주시겠어요? 뭐가 도움이 되지? 자. 미생물 샤워로 장 건강을 회복하셨고요. 오, 장 건강. 예, 저희는 좀, 그 친정 가족 내력이 장이 좀 안 좋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 협착증까지도 앓으셨었고 특히 나가서 여름철에 남들은 괜찮은데 저희가 먹으면 복통이 심하게 앓아서 장염 걸리고 막 심했거든요. 정말 불안하죠. 네. 근데 제가 이거 먹고 계속 먹으면서부터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먹었다. 네. 미생물을 먹었어요? 네. 먹기까지 했어요? 지금 저 가르쳐줘요. 먹는 미생물. 아니, 조금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저기 한광우 씨는 미생물 샤워로 어머나. 어머나. 이게 가능하다고요? 미생물로? 땀띠 탈모극보? 어머, 어머, 어머. 땀띠 탈모극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럼 그 머리가 미생물로? 머리가 맞는데? 네. 그, 저, 한광우 씨, 진짜 탈모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이 정말 있으세요? 예, 고통을 당했죠. 이제 원형 탈모고요. 지금은 어때요? 보십시오. 어머. 나는 정수리 원형 탈모가 있었거든요. 2년 됐거든요, 사용한 지가. 제 몸에도 사용해보니까 다 좋더라고요. 몸에 사용했다는 건 그럼 발랐어요? 아니요, 분무기로 뿌리고. 뿌려, 이번에는. 먹고 이제 뿌렸어. 오늘 대한민국 남성들 잠 못 잘 것 같아. 대부분 탈모 내지 정력 그러면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죠. 주로 두 가지 해당 다 되거든요. 얘기할 때 앞을 보고 하세요. 나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정력 때문에 지금 죽을 때가. 와, 사실은 뭐 탈모라는 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예요. 그거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그거를 미생물로 지금 해결을 하셨다는. 예, 그래서 뭐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셨다는 거죠? 예. 아, 뿌리는 거 좀 빨리 주세요. 여기 저 좀 뿌려드리게.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미생물 샤워로 그 어렵다는 무좀 극복을 하셨다고요? 실제입니까? 이거 지금 현재 탈모하고 무좀하고 이 모든 것이 이 관계가 있대. 어떻게 무좀을 이걸로 해결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발바닥의 그 각질이 겨울철에 특히 그 발이 이제 건조하고 그러면은 발바닥이 이게 굳은 살 많이 벗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옆 동네 사는 친구예요. 누가요? 여기 한강호 씨. 예. 아, 옆 동네 사는 좀 이상한 사람이 왔다 오더라고요. 뭐 아줌마라고 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참 이거 동네 참 문제거리가 왔구나.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치수도 않고 막 그거 뿌리면 해결된다 그러고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호기심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각질이 분해되는 게 이게 눈으로 이제 한 30분 정도 이상 되니까 이게 분해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정도로. 그 전에 과연 어떤 상태였는지 네.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이 증거 사진입니다. 아, 사진 됐구나. 찍어서. 어르신을 한번 발 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네, 지금 보면 알죠. 예. 오른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발은 상태... 깨끗이 씻고 나왔어요. 예. 아, 부드럽네. 두 발을 보니까 아, 예, 샤워 전후를 보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보드랍고 깨끗하고요. 지금 뭐 주름이나 각질 갈라진 틈 거의 없고요. 네. 무좀의 흔적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야, 아우 제가 다른 남성의 발까지 만져볼 거라고. 그러게. 아니, 아니. 그러게, 그러게. 우리가 흔히 그 면역력 그러면 아토피라든지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처럼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장 건강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영식 씨처럼 아까 무좀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도 크게 좌우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그 무좀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균 감염이 용이해져서 무좀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제가 또 실제로 취재해본 결과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무좀의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면역력 우리 몸 전체를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예 체험단을 꾸렸습니다. 이름하여 무좀 탈출 미생물 원정단을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으로 따지면 한 30년 넘었죠.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었고 락슨물에도 담가봤는데 잠깐은 좋아지는데 이게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어디 아주 심각한 부위가 있는지. 오늘 30년이나 되셨구나. 아우, 송중근 씨도 대단하셨네요. 각질도 많고. 각질도 나고 여름에 힘드셨는데 긁다가 피가 나기도 했고. 과연 이분들이 이 미생물 체험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정말 저는 궁금해요. 저희 남편도 탈모에 무좀에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여보 좀만 기다려. 오늘 당신 무좀 때문에 싹 다 해결해 줄게. 다리 오서 막 미치겠는 거야. 밤에도 바닥 막 긁고 피나고 막. 미생물이 탈모와 무좀, 장 건강까지 책임진다. 3일 차에 이미. 내 몸의 면역력을 업시키는 미생물 샤워.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미생물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미생물에 대한 편견은 가라.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미생물에 노출이 되게 되죠.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기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면역력까지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미처 몰랐던 미생물의 놀라운 힘. 해줬더니 뚱뚱해진다는 실험을. 똑똑하시네. 몸신 주치의가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자, 여름철 면역 회복 프로젝트 미생물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미생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몸신 주치의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몸신! 미생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는 무조건 멸균해야 한다. 미생물에 관한 편견은 가라. 당신이 미처 몰랐던 미생물의 놀라운 힘. 오늘의 몸신 주치의 가정의학과 오범조 교수. 아유, 어서오십시오. 네, 본인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미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오범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미생물들은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나왔고요. 조그만 양의 대변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세계 인구보다 많은 100억 마리 이상이야. 세계 인구보다 많은 100억 마리 이상이야. 정말로요? 그 이상의 미생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몸속에 미생물을 키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사람이 얹혀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들 중에 장내, 소화기 안에는 약 4천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나 또는 피부,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구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미생물에 저희가 얹혀져 있다는 거. 어, 실감 나는데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네. 똑똑하시네. 아니, 오씨 가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통이 똑똑한가 보네. 장난냥. 네. 2층하고 여기하고 수준이 틀려요. 2층은 교수님이고 이쪽은 오서방. 우리 오범조 교수는 사실 이제 가정의학을 전공했지만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정말 좋은 형식으로 바뀔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많이 해주실 거예요. 잘 들으시고 건강을 좀 챙겨보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그만큼의 그 미생물이 있다는 거 이제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처음에 첫 울음을 울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미생물에 노출이 되게 되죠. 어머니의 미생물을 처음에 받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만남. 네, 그래서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기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락토바실러스는 김치나 치즈,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위치하고 있고 몸에 좋지 않은 유해균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피도 박테리움. 아이, 이 친구는 좀 그래도 생긴 게 괜찮은데요? 이름이 조금 길지만 우리한테 친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름은 비피더스균입니다. 야구르트에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락토바실러스균에 노출이 되지만 네? 태어나서 약 한 살 정도 때까지 우유 또는 모유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한 아기들한테는 비피도박테리움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비피도박테리움은 몸의 여러 가지 면역 그리고 자라나서는 설사나 알레르기 같은 증상들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왜 수유를 먹거나 모유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비피도 박테리움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서 알게 됐네요. 자연분만이 좋고 자연분만 또 모유 수유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네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 아기 산도를 통해서 정상으로 분만을 한 아기들이 자라나서 뭐 알레르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 분만을 한 아기들보다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알레르기 같은 질환에 좀 더 많이 걸리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산도를 통해 나온 아기들은 어머니의 좋은 균들에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데 반해서 제왕절개로 나올 때는 피부에 있는 균을 처음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장에 있는 균이 자리 잡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태어나서 약 6개월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6살까지도 차이가 계속 나는 걸로 미국의 어떤 의사는 저 내용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아기들은 그 산모에 산도에 있는 균을 묻혀서 태어나는 아기 얼굴에 어머나. 묻혀준다고 합니다. 와, 그런 제가 몸이 커가지고 제왕절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엄마는 자연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닐걸 이러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자연 분만한 아이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의 변을 받아가지고 유익균이 얼마나 있고 유해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그냥 금방 차이가 납니다. 유익균의 양이 자연 분만한 아이에게 변에서 훨씬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유해균은 자연분만에서 훨씬 적고 그 제왕절개한 아이한테서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따라서 우리가 커가면서도 뭘 먹느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생물의 종류도 달라지고 내 몸의 면역력까지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미생물의 힘은 참 대단한 겁니다. 코알라가요. 예, 예. 태어나서 새끼 때는 계속 데리고 주머니 안에 넣고 키우지만 네. 뱃속을 떠날 나이가 되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그 코알라 엄마가 코알라 새끼를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떠나보낼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자기의 대변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코알라들은 유칼립투스 잎을 잘 먹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얘를 내보내자마자 이걸 먹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이 엄마가 자기가 몇 달 동안 품고 있었던 애기한테 자기 대변을 먹여서 그 균이 장에 가도록 한 다음에야 내보내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 사람도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엄마 대변을 아이. 그러니까. 윤야. 너무 갔다. 아니, 동물 시험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한테 적용도 시키잖아요. 너무 갔다. 너무. 아,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산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병이 있다거나. 그렇지. 그래서 그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러면 엄마의 그 나오면서 엄마의 그런 면역력을 받아서 아기도 좀 약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 연구들 좀 있고요. 스트레스가 좀 많거나 실제로 어떤 병이 있는 산모에 그 균에 좀 노출됐던 아기들이 자라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균들을 좋게 바꾸려면 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꿔야겠다. 우리 저 이용식 씨 균 좀 바꿔주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제 태아 때부터 많은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우 난 내 아이한테 정말 소중한 걸 주지 못했구나 지금 어떤 죄책감 같은 거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주치의께 설명해 주실 거고 몸신의 건강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생물과 관련한 질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환들이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장내 미생물 또는 사람의 몸에 있는 미생물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흔하게 보는 것은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이나 천식 같은 그 알레르기와 관련된 질환들이 가장 이제 연구가 많이 되었고요. 과민성 장질환으로 설사나 변비하시는 분들, 비만이나 당뇨 또는 대사증후군, 심장질환, 나아가서는 이제 치매나 자폐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미생물이 비만에 관련이 있어요? 비만에 관련이 있어요? 조그만데. 아,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오 박사님, 비만과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 받으시겠네요. 사람이 살이 찌는 이유는 굉장히 많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장내 미생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미생물의 집단이 변화가 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퍼미큐티스라는 이름의 균입니다. 이건 한 가지 종류의 균이 아니라 우리가 천군 백군 나누듯이 이 편 안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도 있는데 퍼미큐티스라는 집단이 줄어들수록 그리고 반대쪽인 게 늘어날수록 비만도가 좋아진다라는 게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처음 발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쥐의 대변에서 얻은 균을 날씬한 쥐한테 주입해줬더니 뚱뚱해진다는 실험을. 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뚱뚱한 쥐에서 얻어진 세균이 이제 비만 세균으로 저희가 명명을 한 거죠, 연구자들이요. 야. 예. 단 2주 만에 뚱뚱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뽑아서 날씬한 쥐한테 줬더니 2주 만에 얘도 뚱뚱해진 겁니다. 비슷한 체격.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용식이 형이랑 나랑 예를 들어서 먹는 양은 똑같아요. 근데 살이 찌는 거는 다른 거야. 오늘 말씀드리려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그리고 양이 얼마나 풍성하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데요. 꼭 비만뿐만 아니라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 또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장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장의 세균 종류가 단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다고요? 제가 사례자들을 좀 모아서 대변 분석을 한 내용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자, 정상인의 경우에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인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무지개 빛이잖아요. 정상인 저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좋은 균, 나쁜 균의 분리는 제가 안 했지만 그 원 하나하나에 있는 색깔들이 균의 종류고요. 정상인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인 사람은 하늘색의 비율이 절반을 넘죠. 한 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 신나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장질환으로 설사를 2주 동안 연속으로 해온 분인데 저분은 단순하다 못해서 거의 한 종류로 통일됐죠. 이야, 이거 대단한 거다. 이걸 대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연구한 발표를 보면은 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만이나 또는 장염증이나 암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만드느냐가 앞으로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길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콕 집어 알고 싶은, 그러니까 특정 미생물이 어떻게 나쁜 거예요? 지금 이런 답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다양한 미생물이 있을 때 몸의 균형도 많고 그다음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종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장내 미생물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제일 첫 번째의 경우는 항생제에 노출됐을 때입니다. 항생제는 특정 균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약이죠. 그래서 어떤 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을 치료하려고 만들었고요. 이 약을 쓰면 특정한 균을 확실히 죽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약을 쓰는 동안에 좋은 균, 나쁜 균 전부 다 융단폭격을 하는 것처럼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2주 동안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항생제를 복용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항생제 복용 전입니다. 저희가 본 것과 같이 뭐 그래도 복용 후에는 단 네 가지만 남아있어요. 세상에. 복용 후에는 단 네 가지만 남아있어요. 세상에. 아이고야. 좀 많은 것들이.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 40대의 남자분이었는데 두 번째 분은 훨씬 더 단순해졌네요. 이렇게까지. 이거를 딱 2주 동안 먹고 약 먹는 게 끝난 날 대변을 받아서 비교해보니까 저렇게 단순해져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아이고야. 치료는 잘 됐고요. 네. 약을 먹는 동안 본인은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 하는데 요런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나 두 달 후면 저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요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균들 중에서요. 제가 그림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특정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는 균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실은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반복적으로 저 약을 썼을 때 저 약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없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걸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항생제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감기에 걸리잖아요. 독감 걸리고 이랬을 때 빨리 낫게 하고 싶어서 항생제도 같이 처방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안 좋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문제가 사실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건 항생제에 남용이 생기면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슈퍼박테리아 얘기 들어보셨죠? 예. 바로 어떠한 항생제도 치료에도 듣지 않는 균을 말하는 것을 바로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우는 세균 감염을 해서 폐렴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폐혈증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겪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항생제 내성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황색 포도 상규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흔히 존재하는 균인데요. 이런 황색 포도 상규균의 항생제 내손율이 무려 71%나 됩니다. 이게 OECD 평균 25%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높은 수치거든요. 이는 그 바로 장내 미생물 환경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생제 하니까 저는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왜 손 씻을 때 청결 제품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흔히 거기 뭐 항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상관이 혹시 있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게 말이에요. 항생제뿐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세균을 자꾸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청결 강박입니다. 세균이 없어져야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뭐 손을 씻고 멸균 날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 소독제나 소독하는 일들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세균들의 유익한 세균들은 사라지고 나쁜 세균만 커져서 나중에는 면역까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자꾸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도시의 아이들이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면역력이 훨씬 좋을 것 같은 유럽 도심의 아이들과 아프리카 아이들의 대변을 분석해보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훨씬 더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고요.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는 브리티산의 농도는 오히려 높고 해롭다고 알려진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의 농도는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아이들이 아토피와 같은 면역 질환이 많은 것도 이러한 원인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갖고 공깃돌이도 이렇게 놀리고 자치기도 하고 뭐 메타에 가서 뭐 붕어도 잡고 막 이러고 뭐야 그 사과 먹고 떨어지면 아까워서 주워 먹고 해갖고 쓱쓱 그렇죠.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우리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해서 이랬는데 그 속에 미생물이 좋은 게 들어갔다는 증거. 그러네요. 이렇게 튼튼하다는 거지. 바로 이런 이야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애들 키우면서 저는 막 깔끔을 떠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애들을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막 키우셨어요. 근데 그때는 막 그런 게 되게 원망스럽고 이랬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미생물과 함께하는 사회, 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많은 미생물들 입으로 취하겠네요. 이미 1970년대에도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가장 내 몸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얼마나 잘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최근에 관심사로 넘어간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풍요 푸드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속 미생물이 달라진다. 뭐 현대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최고의 흥미력이 다 있는데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미생물 푸드 대공개. 그리고 내 몸에 뚝 떨어진 면역력을 업시켜줄 몸신의 건강법. 이름하여 미생물 샤워 건강법. 먹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 미생물의 정체를 눈으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재료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초간단. 여름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신의 미생물 샤워 건강법. 미생물. 잠시 후 공개됩니다. 태아는 엄마의 산도를 통과할 때 그 샤워를 한다고 하잖아요. 미생물 샤워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성인이 된 우리도 한번 그 샤워를 해보도록 하죠. 미생물 샤워 건강법의 주인공 몸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심각한 장 트러블부터 딸의 여드름, 본인의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미생물로 지킨다. 미생물 샤워 건강법을 알려줄 김내영 몸씨. 아니, 지금 여기 있었던 분들이 아까 분명히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네 막 이러셨거든요. 네. 아까 그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야, 저희가 깜빡. 그러니까. 예, 깜빡 통과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네. 예,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생물 애호가 46대 주부 김내영입니다. 자타가 공인. 저희가 뭐 살면서 참 여러 애호가들을 만났습니다만 그 미생물 애호가는 사실 제가 처음 뵙게요. 그 미생물로 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담그기도 해서 예, 미생물 샤워 건강법으로 장 건강부터 피부 건강까지 내가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먹고 뿌리고 담그고 정말 그 미생물 샤워라는 게 어떤 거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야 이거를 왜 먹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맛있는 게. 근데 그 미생물을 먹고 뿌리고 바르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이 상당히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게 집안 내력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성격적으로 제가 좀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위궤양 그 스트레스성 위험으로 인해서 위궤양까지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을 자꾸 장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까지 또 안 좋아져서 알아본 게 이제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먹는 거 갖고는 된다 그러는데 또 왜 뿌리긴 또 왜 뿌리세요? 이게 제가 이제 미생물 샤워 건강법으로 제가 건강해지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한테까지도 이제 같이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머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마 쪽으로 이렇게 번져 나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요걸 좀 뿌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미스트로 만들어서 뿌려보기도 하고 만들어서 좀 발라줘 보기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피부가 깨끗해져 있는데 또 저와 제 남편의 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탈모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뿌리고 또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탈모까지도 같이 해결이 되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봐서는 무슨 탈모예요? 전혀 뭐 어느 정도의 탈모였길래 네, 굉장히 많으신데요? 무슨 네,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는 아니었고 제가 좀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한동안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신기했어. 머리를 감고 나면은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수구에 머리가 까맣게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거 보면은 심장이 막 벌컹벌컹 내려앉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탈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 탈모에 뭐 장에 뭐 여드름에 뭐 무좀에 좀 갑자기 글쎄 조금 저는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좀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의심 가는 사람들도 살고 저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살아요. 탈모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좀 보여주시든지 어떻게 좀 하세요. 네, 네? 정말 궁금하시죠? 네. 먹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 미생물의 정체를 오늘 눈으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먼저 먹는 미생물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을 튼튼하게 살려준 먹는 미생물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생물 주스, 하나는 미생물 크림치즈입니다. 크림치즈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디? 맛있겠다. 영락 없는 바로 그 크림치즈인데 이게 만드신 거라고요? 네. 와, 대단하신데. 완전 신선한 크림치즈가 와 있고요. 이건 이제 주스라고 하긴 좀 생각이 약간 미지.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번 왠지 냄새부터 맡아보게 되네요. 괜찮아요? 예. 어머, 좋은데요? 색깔은 좀 탁한 것 같은데. 뭔가가 들어가는데 그 정체는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우선 이것으로 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미생물을 마시고 바르고 조금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음식들이 나왔어요. 맛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네, 네. 먹어봐야죠. 미생물 드시고 싶으신 거죠? 아, 그럼요. 건강해져야죠. 네? 건강해져야지. 뭐가 뭉글뭉글한 게 또 있네요. 뭐를 갈았을까, 저 안에. 그러니까요. 이 주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 뭔가가. 감사합니다. 네. 미생물들이 막 노네, 입에서. 이
질감이나 아니면은 입에서 느끼는 그런 부드러움 그리고 넘길 때고 새콤함이 플레인 그 크림치즈 있죠? 아무것도 안 넣어요. 딱 그 크림치즈 맛이 납니다. 질감도 똑같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나 많이 미생물 많은 걸로 줘. 요거 많은 거. 애들도 좋아하겠다. 맛있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이 치즈 하면은 이게 그 유산균 네,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좋다는 그 유산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이거 주스를 보면 야~ 주스도 굉장히 맛있는데 약간 과일이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혀끝을 뭔가가 막 쫀한 듯한 맞아. 네. 살짝 뭔가 그 끝에 예 짜릿한 게 있어요 뭔가가 맛있어요 저는 약간 맛있어요 톡톡 쏘는 것 같은 맛이 있어요 탄산수도 아닌 것이 혀끝을 막 쏴요. 어, 되게 독특한 느낌이 있네요. 네, 뭔가 독특해요. 항상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일지 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다 긁어 드셨네요. 이게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재료 공개부터 해볼까요? 예, 제가 만들었던 재료는 바로 이게 원료입니다. 이게 뭐지? 몇 가지 없는데? 이 두 가지로 만드셨다고요? 어머, 뭐죠? 이게 EM 네. 유용 미생물 분말과 원액이네요. 네. 오. 그러면 저희가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저 의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용 미생물 이건 뭡니까? EM. EM은 Effective Micro Organis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용한 미생물 군이라는 뜻이고요. 일본의 히가 박사라는 분이 1960년대 작물을 좀 잘 재배해 보려고 하다가 폐기물들을 이렇게 텃밭에 버렸는데 어떤 텃밭에 있는 식물이 너무 잘 자라서 왜 여기만 이렇게 잘 자라지 하다가 그 버렸던 발효된 액체에 있던 균들을 거꾸로 좀 분석해서 뭘 이제 상품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유산균을 비롯해서 좋다라는 균들이 이렇게 같이 공생하는 상태로 배합돼 있는 것이고요. 사실 남자들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많은 주부들은 이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좀 제가 살림 좀 한다는 이제 주부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뭐 그 설거지 할 때 뭐 네. 세균 없앤다 또 뭐 이렇게 개수대나 이런 데 세면대 악취 같은 거 없애고 뭐 화초에도 준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이에만 벌떡벌떡 자다가 일어나는 그런 주변 주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 건강까지 좋아지고 뭐 피부까지 좋아지게 한다 먹는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방금 드셨던 치즈와 지금 드셨던 게 바나나인데요. 이걸 발효시켰던 게 먹는 EM 분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집안 대장균이라든지 미생물에 관련된 세균에 관련된 거는 EM 원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는 거는 아니고요. 먹는 거는 EM 분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EM 현미경으로 본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잘 한번 보시죠. 네. 노력하는 분이야. 저기 보이시는 저렇게 지금 저 둥둥 떠다니는 것들,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거고요. 저게 바로 면역의 핵심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소세지 같이 보이는 거는 효모균인데요. 효모균은 천연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한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효모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방산균이라고 있는데요. 이 방산균은 이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또 곰팡이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EM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립축산과학원의 가공과에서 바로 EM 미생물을 5주간 닭의 사료에 첨가해서 닭을 먹였는데 무려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 최대 34%나 첨가했다라는 의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 그대로 여기에 아까 그런 막 그 미생물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이게 또 과정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네, 그렇죠. 발효를 해야 한다고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분말은 미생물들을 모아놓긴 했지만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발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효를 한 뒤에 드시면 장을 건강하게 미생물 샤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치즈나 미생물 주스의 재료 모두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와. 그러면은 저기 그 청양에서 오신 우리 주분, 아니 아저씨. 그리고 소림사에 오신 분. 이 두 분도 이걸 이렇게 사용한 겁니까? 이런 거? 예. 저희는 그 먹는 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분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 탈모라니까 제가 눈이 번쩍 뛰어요. 저희 남편이 완전 그 대머리거든요. 탈모와 EM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탈모와 미생물의 연관관계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기는 그 노폐물이나 각질로 인해서 모공이 막혀서 발생하는 탈모의 경우 이 미생물이 그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 줌으로써 발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추측할 뿐이고요. 탈모는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우선이고 개인차가 크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저 EM, 그 유용한 미생물 분말과 원액을 보여드렸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뭐 방청객 여러분도 반응을 아주 크게 해주셨고 오 박사님 많은 분들이 미생물에 관심을 보이니까 흐뭇하시죠? 어떠세요 지금? 관심 많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생물 샤워 건강법으로 장 건강부터 피부 건강까지 제가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스튜디오를 들썩이게 만든 몸신의 미생물 샤워 건강법. 그렇죠?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줄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다리면 돼요. 아, 그 맛은 물론이고 내 몸의 면역력까지 높여줄 치즈와 주스 만드는 법 대공개. 그리고 지긋지긋 무좀이 걱정이었던 이들의 6일간의 도전. 각질이 분해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하고부터는 냄새가. 그 놀라운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탈모, 땀띠, 여드름, 무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들인데 바로 이 모든 것에 효과가 있다는 뿌리는 미생물 이 건강법 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료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한동안 체험을 하셨고 효과를 보신 우리 탈출 무좀 체험단 여러분 지금 쭉 표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발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서 6일간의 도전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 모습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다리 오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밤에도 자다 막 긁고 피나고 막 다리 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어떤 때는 식초 10개 타가지고 막 담가도 보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미생물 타서 미생물 타서 담가 보고 그랬는데 또 재발을 해갖고 바다 하나가 없었으면 좋겠다. 바다 하나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발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어우, 되게 좋다. 엄청 심하시네. 여러 가지를 다 해보셨을 텐데. 가족들을 위해서 생긴 병이지. 그냥 담그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글쎄요. 물처럼 편안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아주 순하고 부드러워서 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교육을 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화이팅! 오늘은 1일차입니다. 아, 이번엔 집이네. 2일차 조격 시작합니다. 자, 직접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빠르지 않고. 자, 시원하셨겠네요. 더운 날들에. 이제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일간의 체험 결과. 그 이전의 장면을 봐주시고요. 3일차에 이미. 각질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깨끗해졌고요. 색깔이 달라요. 5일차에 뽀송뽀송한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붓기도 없어졌고요. 아, 그럼. 와, 6일차 깨끗해졌어, 완전 깨끗해졌어. 와, 완전히 성공적으로 각질이 다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해진 발,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 최창훈 씨, 우와. 신발 벗어서 지금 상태를 저희에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본인의 발을 어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는다는 상상도 못 하셨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 발이 이제 좀 하얗게 홈을 벗어지고 그러니까 어디 뭐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뭐 슬리퍼 신고 이렇게 다닐려면은 그렇죠. 조금 창피하고 예. 그렇고 근데 이게 자신 있게 양말을 벗고 지금 발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각질이 많고 허물이 벗겨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신 상태죠. 본인은 이제 만족하시고 첫날도 이거 녹화 때 한 그때는 한 10분 정도 담갔는데 담그고 집에 갔는데 조금 반질반질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미 그래갖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서도 제가 보기에도 이제 확실히 나타나니까 아 이거는 효과가 있구나. 네. 예. 앞으로도 뭐, 계속 하시겠습니까? 뭐 계속 하면은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될 것 같아요. 오. 자 이제 아우 시원하시죠 발이? 네 많이 시원합니다. 자 이제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홍준구 씨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심각하세요. 진짜 심하다. 근데 3일차에. 진짜 심하다. 근데 3일차에. 제 생각에는 발가락 밑에 그 딱딱했던 부위는 지금 다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좀 변화가 또 있으셨나? 낳고 있구나. 어떠세요? 이 상황. 여러분 보시기에. 예. 많이 나가고. 혹시 개선이 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6일차. 어머! 저거는 뭐 하루에 한 10번씩 한 것 같은데요? 30분만. 하루에 30분씩. 지금 얼핏 봐도 좀 이렇게 눅눅했던 그 발의 느낌이 조금 고슬고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에 심하셨네요, 선생님. 네. 자, 신발 벗어봅니다. 이 무좀이 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대한민국 아빠들이 가진 훈장입니다, 이건 사실. 이거를 어디 볼까요? 없어요? 거의 안 보여요. 깨끗해, 여기서 보기에도요. 예. 어떠세요? 그리고 나서 또 본인이 좋아진 건 뭘 느끼시겠어요? 눈으로 봐서 좋거든요? 제가 걸음걸이가 좀 안 좋아서 이쪽이나 이쪽에 굳은 살이 되게 이쪽이랑. 이게 굳은 살이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벗겨지면서 좀 말랑말랑 좀 해졌고요. 한번 본인이 눌러보시겠어요? 예. 여기는 아직 딱딱한 게 좀 있는데, 예. 여기는 좀 많이 말랑말랑해져서. 부드러워진 느낌. 부드러워졌다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각질은 지금 거의 안 보이는데 혹시 가려움증은 좀 완화가 가려움증은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은 따로 그렇게 많이 긁진 않으세요. 않고 있어요. 가족이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애가 한 명 있는데 예. 그제 그 저희가 이제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애가 먼저 일어나요. 일어나서 자꾸 일어나라고 여기저기 만지는데 특히 발을 만지면은 옮길까 봐 애한테 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아내가 일단은 제가 제일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성분의 발을 봐야 할 텐데요. 자, 무슨 고민일까요? 아, 이전에 뒤꿈치의 각질이 좀 있고 갈라졌고 아주 고통스러우셨네요. 심한 무좀인데요. 긁다가 피가 나게 됐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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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네. 각질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예. 지금 얼핏 봐도 앞에 아주 뻣뻣하고 딱딱하고 두껍게 느껴졌던 뒤꿈치가 이쪽은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죠? 예.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진짜 본인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좋아진 상태입니까? 제가 여기 부위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갈라져가지고 예, 피가 났었거든요. 거의 이렇게 아까 갈라져 있어요. 예, 제가 근데 이게 지금 눌러도 이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발이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지금 이쁘게 하시려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어디 봐봐요. 무슨 색깔 아, 여성들은 정말 한여름에 아니 사실 여자다 보니까 그럼요. 이렇게 꾸미고 싶고 이런데요. 무좀 때문에 사실 발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니까. 근데 이거를 하고부터는 냄새가 없어졌어요. 그것만이어도 어디야. 와. 예.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예, 저는 병원 가서 치료했던 것보다 이게 약간 민간요법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분 남아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다 양상이 다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맨들맨들해 보이네요. 각질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은 살도 있으셨고. 아래쪽에.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빅보는 발가락 아래가 뻣뻣해서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주름이 잡혔다는 건 그만큼 부드러워지셨다는 거고, 그렇지. 뭐 붓기가 있다면 그것도 사라지셨다는 얘기인데,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사진상으로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데, 어머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니, 많이 나아졌고요. 사실 제가 여자잖아요. 네, 나이가 먹었을 때 여잔데, 발을 사실 못 내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서 해놓을 건 없겠지 하고 이제 오래 했어요. 그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저도 각질이 있어서 찢어져서 아팠던 게 부드러워지면서 막혀지고, 이제는, 이거 이제는 조금 이제 예쁘게만 이제 뭘 치장을 하면은 발을 내놓겠다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놀랍습니다. 무좀에 이런 효과가, 뭐, 이건 예상되는 효과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무좀의 원인은 무척이나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곰팡이균에 의한 무좀입니다. 근데 이 EM 속에서는요, 방성균이라는 균이 존재하는데요. 이 방성균의 대표적인 역할이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방성균 같은 EM에 있는 미생물들이요, 나쁜 균, 병을 일으키는 균들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을 줄일 수 있고 각종 염증이라든지 질환도 호전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 보실까요?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원주 교수가 발표한 것인데요. 대장균 5천 마리를 배양한 돼지고요. 3일이 지난 뒤에 바로 EM 발효액을 넣지 않은 곳에서는 최대 1,800개 이상 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반면 EM 발효액을 넣어준 대장균 돼지에는 대장균이 사멸한 결과였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유익한 미생물로 유해한 미생물을 잡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 EM이라는 물질은요, 네. 나쁜 균이 더 자라지 못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좋은 균을 북돋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균을 죽이는 기존의 약들이었다면 아마도 네.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발이 따갑거나 부작용 같은 증상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좀 한 가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내용은 탈모도 치료약이 있고 무좀도 치료약이 있죠. 네. 그런데 탈모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라면 사실 EM을 머리에 뿌리는 게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치료제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써야 될 테니까. 하지만 뭐 원형 탈모라든가 두피의 감염 때문에 머리숱이 좀 적어지는 분들이라면 원래 건강할 때 이 두피균을 회복하기 위한 EM을 좀 뿌려주시는 게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생물 샤워를 위한 첫 번째 EM 발효액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설탕 소금인가요? 네. 네. 응? 지금 이 쌀뜨물과 쌀뜨물 예, 그리고 EM1에 네. 20ml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소금 10g, 설탕 2큰술 정도면 그래서 페트병 2리터짜리에 쌀뜨물을 60% 정도만 채워주세요. 아, 신기하네. 이거 아닌데. 다 붓고 이게 EM 원액입니다. 이 원액 20cc. 그리고 지금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고 굉장히 굳은 살이었잖아요. 각질이 있고 무좀 있고 해서 저는 굉장히 강한 뭐 빙초산이나 독한 거를 강한 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맞아. 했는데 전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단 재료를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까?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잘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얘는 이제 온도 조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40도가 넘는 온도보다는 한 35도에서 40도 정도에서 일주일 대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여름에는 발효를 시키면 발효가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발효가 잘 됐다 안 됐다라는 향을 맡아보면 약간 시큼한 향이 나서 거북하지 않은 향이 납니다. 근데 부패가 되었을 때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거북한 향이 나요. 그래서 얘가 요즘 같은 날씨에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제 가스가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스가 팽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뚜껑을 완전히 열지 마시고 약간 뚜껑을 열어서 가스가 빠질 수가 있도록 해주시면은 나중에 팽팽하게 차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방법 중에 하나네요. 병을 꽉 채우지 않았어요. 방만 네. 채웠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발효라는 건 사실 어떤 온도에서 얼만큼 하냐가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 지금 EM 발효액의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특히 이제 낮으면 발효가 천천히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부패 미생물이 확 증식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첫 번째는 균일하게 잘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햇볕의 경우에 가능하면 좀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게 이제 광합성균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은 차단하는 것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페트병 같은 것을 활용하실 때 저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부패 미생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트병은 반드시 청결하게 잘 깨끗이 씻어서 조금 햇볕에 자연 건조 좀 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발당뇨증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어떻게 사용해요? 그거 다 그냥 따라 놓고서 발을 넣으면 되나요? 뭐 또 섞는 게 있나요? 아, 다른 거는 섞진 않고요. 지금 이게 5:5로 섞은 상태입니다. 물과? 네, 물과 발효액을 5:5로 섞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아까 체험단 분들이 하신 것처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가려움도 좀 나아지고 무좀균도 조금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발이 담그고 뿌릴 때도 5:5로 섞어서 하나요? 네, 이 원액을? 네, 이익을. 보통 저는 5:5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굴에도 뿌려주시면 되고 미스트처럼? 네, 네. 피부에 좀 가렵거나 안 좋은 부분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집에 안 가져가실 거죠? 네. 맞춰주세요. 우리 여드름 아들들도 뿌려주세요. 아니 근데 몸에 좋은 거는 입에 쓰다. 뭐 이런 그 관념이 있잖아요. 아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먹고 싶은 욕망이 막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우, 저는 날씨도 끈적거리고 힘든데 네. 빨리 샤워하고 그러니까 네, EM 미생물 치즈 또 EM 미생물 주스 만드는 법 시작합니다. 몸신에 뿌리는 미생물 샤워 건강법. 미생물 발효액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하게 소독한 2리터짜리 빈병에 쌀뜨물을 60% 정도 채워주시고요. 유형 미생물 원액 20g, 설탕 25g과 소금 10g을 넣고 잘 흔들어주면 됩니다. 발효 최적의 온도는 25도에서 35도. 요즘 같은 날씨엔 햇볕이 들지 않는 따뜻한 실온에 두면 된다네요. 여기서 잠깐! 3일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주는 것이 포인트.
그렇다면 이번엔 발효액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름만 되면 간질간질, 말 못할 고민 무좀이 있을 땐 미생물 발효액과 따뜻한 물을 1:5로 섞어서 매일 30분간 족욕을 해보세요. 여드름이나 탈모에는 미생물 발효액과 물을 1:1 비율로 섞어 얼굴에 뿌려주면 좋은데요. 피부 자극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생물 샤워 건강법으로 장 건강부터 피부 건강까지 제가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몸신의 장 건강을 회복시킨 먹는 미생물. 몸신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미생물 크림치즈와 미생물 주스. 미생물 샤워로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일단 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 재료 준비가 정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재료 준비가. 저희가 아까 먹은 그 식품들은 그렇게 맛이 있고 아주 독특했는데. 지금 두 가지 재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네. 지금 미생물 치즈 만드는 방법인데요. 네. 우유 500ml에 예. EM3g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맛있는 치즈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3g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애들도 금방 따라하겠다. 1g 안에도 수백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 조건만 잘 맞으면 빠르게 발효가 됩니다. 보고 싶다. 저 우유는 그냥 아무 우유나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요새 저지방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맞아요. 미생물 치즈를 만들 때는 저지방 우유는 치즈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우유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 우유. 네. 그럼 저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든 다음에 만드는 과정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다리면 돼요. 아, 자신감이 그래요. 좋아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 500ml에 이게 네. 3g. 예, 이게 3g입니다. 와, 진짜 적게 넣었네.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몇 번 저어만 주시면 끝납니다. 아, 끝납니다. 이게 뭐야? 혹시 나무 숟가락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유산균이 일반 새에 좀 약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젓가락이 이왕이면 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몸에 좋은 건데 몸신이 너무 세 번만 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젓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좀 기다려야 되나요? 예, 이거를 이제 발효를 시키실 때는 밀폐 용기에다 넣어두시고요. 밀폐? 요즘 같은 날씨에 이틀에서 예, 넉넉 잡고 3일이면 충분히 발효가 됩니다. 아니, 근데 집안에서는 뭐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켜고 하니까 네. 바깥만큼 덥진 않잖아요. 바꿔야지. 네. 겨울 같으면 온도가 더 낮아지면 시간이 더 걸리겠군요. 네. 그럴 땐 특별히 쓰는 방법은 없으시고요. 아이스박스 같은 곳에다가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넣어두거나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넣어두면 그쪽은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만들 수도 더 좋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발효가 다 됐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시중에 나가시면 순두부 뭉팅이로 크게 이렇게 몽글몽글한 상태 있죠? 그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얘를 깨끗한 면보에다, 마른 면보에 젖은 면보가 아니라 깨끗하게 잘 소독된 면보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좀 긴 병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잘 앉아야 되니까 유청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 분리 작업을 하나? 아,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면보에 위에 몽글몽글한 게 지금 얹히고 있고요. 네. 그러면 밑에 흘러내려오는 물은 버려요? 아니, 그것도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마시기보다 뿌려요? 피부 질환이 좀 있으시거나 건성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세안을 하시거나 그쪽 부분에 같이 씻어주시면 피부 보습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 알아요. 버릴 게 없네요, 버릴 게. 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실온에서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이 면보채로요? 예, 면보채로 뚜껑 닫아서 놔두시게 되면 예. 그게 이렇게 되는군요. 이게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서 기다리면 3시간 정도 그러면 이렇게 굳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아, 그럼 이걸 먹는 거예요? 네. 네. 아까 저희가 먹는 게 이거예요? 네. 아우, 얼마나. 대박이다. 제법 되네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신기하다. 와. 이건 어느 정도, 몇 밀리 정도면 이 정도가 양이 나올까요? 약 1000ml 정도 한 겁니다. 1000ml. 이거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먹어도 그야말로 크림치즈인 거죠. 네, 네. 원래 뭐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 네. 어? 아. 어? 그렇게 많이. 진짜 맛있게 먹는다. 또 봤어, 또 봤어. 어우, 미생물. 어우, 미생물. 이게 원래 그 진짜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도 또 너무 맛있죠. 아까 먹었던 거랑 어떻게 달라요? 아, 어때? 이 맛. 이게 그 맛. 이거야. 이거. 계속 드시면. 안 나요? 아, 너무 맛있게 먹는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진짜예요. 시큼한 맛이 약간 올라오는 게 이 맛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지금 우유하고 이 EM 분말 이만큼만으로도 치즈가 만들어진다는 게 저희는 참 신기한데요, 임 교수님. 신기하네. 그 EM 치즈의 경우에는 이제 우유를 우리가 따뜻한 곳에 그냥 두면 치즈가 만들어지지 않죠. 어떻게 되죠? 부패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미생물이 잘 역할하면서 부패가 아니라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M에 들어있는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유의 발효 현상이 잘 나타나서 치즈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잘 건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대로 놓은 다음에는 보관을 밀폐용기 해야겠고요. 네, 어떻게 네. 할까요?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는 보통 한 이틀 정도까지는 보관이 되는데 여기서 3일 너무 더운 날씨에서 3일 정도가 넘어가면 과하게 신맛이 나거나 쓴맛이 나거나 좀 먹기가 불편한 상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냉장 보관하면 괜찮으니까. 네, 그래서 냉장 보관할 때는 보통 저는 3일 정도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야말로 아주 신선한 치즈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드시겠다 생각하고 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 하지 않으시는 걸로.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저 가루를 어디 가면 사나? 맞아. 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네. 구매를 했어요. 인터넷? 네. EM이라고 치면 분말로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EM 원액 같은 그런 이제 먹는 EM이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EM으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거 하루에 근데 얼마나 먹어야 돼요?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실제 요 EM 있는 요 미생물 발효액 자체가 pH가 3.5로 조금 강산입니다. 산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효모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 빵 부풀릴 때 쓰는 효모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드시면은 뭐 복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스가 차서 복부가 팽만한다든지 뭐 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좀 약하신 분은 식사 후에 좀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한 어른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가장 그 합리적이지 않을까. 빵 하나에 발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한 번에 먹기에 적당한 양 같습니다. 우와, 이거 한 가지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미생물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주인공이 이거였군요. 준비되어 있는 게 바나나 500g에 EM 분말 5g인데요. 집에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정도 크기에서 바나나 5개에서 7개 사이에 하시고 EM 분말 가루는 3g만 하셔도 충분히 발효가 됩니다. 우유 안 넣어요? 우유? 우유는 안 넣어요? 네, 여기는 우유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수처럼 됐거든, 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해볼게요. 네. 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열대 과일은 좀 후속 과일이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거뭇거뭇한 상태의 바나나를 이용하시면 더 맛있어요. 바나나여야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여러 가지 과일을 다 많이 해봤는데요. 과일이 산도가 있다 보니까 같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또 산이 생기다 보니까 먹기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산이 없어서 발효 과정에서 약간의 산이 생겨도 이제 달콤하면서도 새콤해서 먹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즘엔 정말 바나나가 워낙 각광받고 있어서 말이죠. 네. 예. 하나. 예. 네, 바나나를 네. 껍질을 벗겨서 일단 벗겨서 네. 야, 뭐 이것도 할 일이 없네요. 아, 네. 이걸 이렇게 가지고 간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손으로 예, 그냥 으깨 주시면 되세요. 저거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스트레스 팍팍 풀리고 그냥. 아니, 아이들 시켜도 잘하겠네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손감이 진짜 좋아하지. 애들 좋아.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예, 한 다음에 예. 요거를 넣어서 그냥 빠주는 거구나. 예, 그냥 섞어만 주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발효되는 과정에서 우유하고 다르게 두 배 이상 가까이 부풀어 오릅니다. 신통인데요. 신통해라. 네, 그래서 얘를 발효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릇에 반 정도만 넣어주셔야 돼요. 반 정도만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가스가 차서 잘못 열었을 때 펑 하고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랩으로 싸서 놔주시면 되세요. 실온에요? 네, 실온에. 요즘 날씨에는 빠르면 하루만 해도 되는데 발효된 상태를 보시면은 얘가 두 배 정도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과육과 액상이 약간 분리된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액상과 과육이 많이 분리되면 드시기에 조금 어려우시고 액상과 과육이 살짝 분리된 정도에서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사실은 바나나만 먹어도요, 매일 하나씩 먹어도 속이 편안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시면 확실히 좀 달라요? 얘를 먹고 나면은 처음에는 제가 먹었을 때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배가 가스가 차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지나고부터는 굉장히 장이고 편안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효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까도 드셨겠지만 약간의 산이 나오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건 식사 후에 이렇게 소주 한 컵 정도로 해서 드시면 하루 2, 3회 정도 드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얼마 동안 꾸준히 드셨고 또 어느 정도 후에 장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꼈나요? 저는 대략 먹은 지가 한 3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오래됐군요. 한 3, 4일 정도 지나면 바로 어느 정도의 이제 반응들이 좀 오세요. 바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3일 정도 되면서 굉장히 장이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맛도 좋고. 좋지. 그렇죠? 포만감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미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재료죠? 네, 그러면 이 바나나에 지금 EM 미생물을 넣었는데요. 이 바나나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M 미생물이 증식한 유산균에 덧붙여서 바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까지 함께 먹으니까 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아주 제대로 나는 그런 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그렇게 맛있게 드시던 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선한 과일이랑 그다음에 우유를 발효시켰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다양한 채소나 과일 쪽으로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발효와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집에서 만들 때 혹시라도 이게 부패로 기울면 잘 걸러주셔야지 안 그러면 안 먹는 일만 못할 수 있으니까요. 먹는 미생물 활용법 첫 번째, 미생물 크림치즈. 재료는 단 두 가지만 있으면 끝. 우유 500ml에 유형 미생물 가루 3에서 5g 정도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이틀 정도 발효시키면 액체와 치즈 덩어리로 분리가 되는데요. 마른 면보에 받쳐서 3시간 후 수분이 완전히 빠지면 완성! 혹시 실내 온도가 낮거나 추운 겨울에는 전원을 켜지 않은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서 발효시켜주세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먹는 미생물 활용법 두 번째, 미생물 주스. 재료는 간단합니다. 으깬 바나나에 먹는 유형 미생물 가루를 5g 정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랩을 씌워 실온에서 3일 정도 발효시켜야 하는데요. 발효되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의 용기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1cm 정도 액체와 과육이 분리되면 잘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름에는 쥐피에 상할 수 있으니 그때그때 만들어 즉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품이 있고 또 미생물을 빈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품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속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꾸준히 드시면 좋은 균들의 비율을 높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살리는 미생물과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미생물 계속해서 즐겨 드실 경우에 좋은 균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자리를 매일 먹는 밥상 위에 그 대답이 있다. 잠시 그 정체가 공개됩니다. 자, 지금 저희 앞에 식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품이 있고 또 미생물을 빈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품이 있습니다.
먹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좋아하시지만, 예. 이영식 씨, 뭐, 어떻게, 어떤 상부터 받아볼까요? 먹어서 손해보는 그 미생물이 들어있는 그걸 먹고 그... 싶습니다. 어? 매도 그걸... 먼저 맞아야 돼. 아, 예. 그걸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죠. 보고 싶으시다고? 보고 싶을 정도가 아니야. 먹고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어요, 나는. 네. 아니, 이걸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예. 풍부하지가 않아져서 아, 건강을 조금씩 조금씩 해칠 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해치는 그런 식품들입니다. 예. 적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열어주실까요?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내 몸에 장내 미생물의 종류를 적게 만들고 빈곤하게 만들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빈곤 푸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 아니 이영식 씨 좋아하는 건 저기 다 있네. 아니 근데 정말 지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 뭐 됐다. 튀김 종류 버거 그리고 감자 튀김 초콜릿 사탕 고기까지 뭐 현대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최고의 식품들이 여기 다 있는데요. 이건 사실 오해를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이 육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단순히 고기가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좀 가공된 음식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이나 단 것을 너무 즐길 경우에는요. 뱃속에 있는 나쁜 유해균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잘 살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계속해서 즐겨 드실 경우에 좋은 균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자리를 나쁜 균이 채워나가겠죠. 실제로도 비만한 사람들이 단순히 균 때문에 비만해진 게 아니라 특정한 음식을 땡기도록 만드는 뇌 물질을 장내 미생물이 자극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좋아하니까 자꾸 먹게 되고 살이 찌고 그러면서 좋은 균은 자꾸 줄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요. 비만 환자의 식습관 전후 그 미생물 준비한 예, 사진이 있죠?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만 좀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 안에 있는 균들 중에 비만에 작용하는 균이 좀 많다라고 네. 해서 비만한 사람들이 비만도를 개선하면 파란색의 비율이 줄고 빨간색이 늘어난다라는 미국 연구가 있었는데 네. 이건 한국 사람입니다. 굉장히 젊은 여성이고요. 술과 고기, 그러니까 회식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조금 통통한 분이었는데 삼겹살, 소주 이런 거를 7주 동안 전혀 먹지 않고 그 외에 뭘 먹었는지 사실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근데 7주 후에 왔을 때 체중은 3kg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네, 이 작년에 그 미국의 오레곤 주립대학 그 연구팀이 뉴로사이언스지라는 그런 학술지 있어요. 여기에다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단 음식 그리고 고지방 음식을 생쥐에게 쭉 먹였습니다. 많이 먹이고 나서 장내 미생물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장내 미생물의 종류도 확 줄어들어 있고 단순해진 거죠. 그리고 미생물의 종류도 많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미생물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면서 결국은 뭐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감각신경 그리고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지능력이라든지 공간 기억력까지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똑똑한 두뇌를 위해서는 정말 고지방 음식이라든지 달달한 달콤한 음식을 좀 피해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어서 빨리 이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음식을 빨리 좀 어떻게 앵란양란 손 좀 잡아. 네. 나 지금 떨려가지고 좋은 그런 음식이 어떤 건지 빨리 좀 밝혀주세요. 자, 나 먹어야 돼. 과연 정말 이 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우리 몸속에 미생물을 다양하게 해서 면역력을 업시켜줄 그런 식품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음식과 달리 내 몸의 미생물의 풍성함을 키워줄 수 있는 풍요푸드는 이야. 바로 뭐지? 이것입니다. 아유, 뭐 좋다고 소문나 있는 그런 식품들이고요. 엄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이 내가 다르네요.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아, 정말 엄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하실 줄 알았죠. 그러니까. 아니, 어디 사람이 뭐 역적극들을 도모하고 저희 섬에 귀향을 갔나 뭐 이런 일이야. 아마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낫또는 발효한 음식입니다. 콩을 발효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유산균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고요. 자체가 그렇죠. 나머지들은 이제 채소 그리고 해조류들이죠.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옛날에는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좋으니까 이런 것을 먹으면 좋아지겠지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식이섬유 자체가 장내 미생물 중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어나게 하려면 조금 실망스럽고 맛이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꾸준히 드시면 천천히 내 장내 미생물에서 좋은 균들의 비율을 높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풍요푸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뭐 버섯, 마늘, 뭐 콩 이런 거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대 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유산균 그 먹는 제품들 이런 것들 많이들 요즘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유산균을 좀 다양하게 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거죠? 팔고 있는 상품들 중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은요. 유산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균 중에 좋은 균이라는 걸 이렇게 뽑아서 먹게끔 만들어준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는 그 것들의 먹이가 되는 거를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 두 가지가 다 어떤 형태로든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유익한 균의 비율을 높여줄 수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걸 줘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변비, 설사, 뭐 저런 걸 주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저 균을 보충해줬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다양성 자체가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순히 한 가지 약을 먹어서 요것만 늘려줘야지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의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몸 밖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적절히 잘 이용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고 좋은 미생물들을 자주 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몸신 주치의 몸신을 모시고 저희가 미생물을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 저 엄청 적어놨어요, 지금. 빽빽하게 적어놨는데. 네. 저희 식구는 장이 안 좋죠. 탈모에, 또 무좀에, 여드름에, 뭐, 정말 오늘 저를 위한, 또 저희 가족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미생물을 주목하라. 오늘 진짜 배운 게 많았는데, 나와보니까 참 좋으네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나오는 걸로. 올랑캐스터 감사드립니다. 네. 예, 다음 주에도 막강 건강 정보와 함께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본래 수명은 43,200일, 120년은 와. 무병장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양생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약 10.5년을 질병 상태로 보내고 있다고 확인이 돼 있어요. 동의보감 양생법을 말씀해 주실 오늘의 몸신. 이 오장육부의 기능에 따라서 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장과 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순환기계와 이 소화기능, 비뇨생식 등 세 가지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자고 먹어야 될 시간에 먹고 활동해야 될 시간에 활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이 찌면 늑골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심장과 폐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요. 몸의 중심을 흔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땅에 부딪히면서 그 경락의 자극을 통해서 비뇨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줄 수가 있죠. 내 몸에 양기 충전 그리고 음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음전을 드셔서 맛있어요. 아, 오늘 박사님 잘 드세요. 내일부터 저는 뭘 먹고 사나.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